나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유신 철폐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막는데 내가 나름대로 온몸을 다 바칠 테니 이 세 분께서도 국내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 주십사. 오히려 이 자국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세가 어떤 흐름이었던 건가요? 예. 뭐 일본 내부의 정치가 특별히 뭐 혼란스럽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김대중 의원이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유신이 선포되는 시기에 예. 아주 공교롭게도 일본에 있었던 것이 본인에게도 숙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한국에 있었다면 다른 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체포돼서 탄압을 받았겠죠. 아.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외부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7호차 일본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해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알릴 수 있었고 만약에 국내에 있었더라면 더 뭐 전 세계적인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전 세계에서 우리도 이제 보통 지금 뭐 푸틴의 정적금 나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듯이 박정희의 정적 김대중이 아주 굳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서 네. 침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에게 닥쳐올 운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예상되고 또 가족들도 보고 싶지만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니까 네. 해외 망명을 선택해서 해외에서 꾸준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교포들 세력을 규합하고 네. 해외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참 본인에게는 가혹한 운명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고 사고였는데.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또한 그나마 행운일 수도 있겠다. 일본으로 그러니까 갔었던 김대중 곳이. 같은 분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역사가 좀 더 달라졌고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었고 아무튼 박정희 정권은 어쨌든 타격을 이미지 타격을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또 독재 제일 시끄러운 게 창피한 거 바깥에서 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자꾸 치부를 네. 드러내면 아우 쟤만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수사학의 대가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언론하고 할 때나 일본 정치인들한테 이제 설득을 할 때 항상 일본 정치를 일단 추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민족적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일본을 무시하고 싶고 일본은 그냥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일본의 위상을 동아시아에 매우 중요한 존재로 띄워줍니다.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일본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네. 일본은 전후에 미국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를 이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일본 정치권 내부에는. 그런데 이제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한껏 추켜 세워준 다음에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남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 입장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는데 일본 그렇게 침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일본으로서도 곤란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한때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했지만 네. 남한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무슨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뭐 미국이나 좀 중요하고 또는 가까운 데 있는 큰 적, 즉 소련, 중공 위험하죠. 그런데 남한 별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뭔 얘기하면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환기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하신 겁니다. 네. 지식인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지한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김대중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지배했던 곳이라는 인식 외에 없죠. 일본 정객들도 과거 자신들이 식민지로 거느리던 곳 그냥 프랑스인들이 알제리 생각하듯이 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을 만나고 나선 다들 뭔가 창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한파 지식인들이 생겨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미국과 일본을 계속 수시 왕래하면서 망명 활동을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인 여러 가지의 현황을 알리다 보니까 박정희가 큰일 난 거죠. 정말 저도 놔두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1900
73년 8월 8일 납치 사건으로 이어지죠. 예. 그 납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 그때 위협적인 좀 상황을 보면 그 미국에 갔다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재입국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위협이 엄청났고 신변에 대한 우려가 사방에서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 정도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좀 위협을 그런 받으신 위협이라는 것은 항상적으로 네. 그분한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늘 숙소를 바꿔 다니고 그랬죠. 네, 머무르시는 숙소도 늘 바꾸고 항상 경호원을 대동하고 근데 그때 경호를 맡은 사람들도 전부 제일동포 자발적 예. 그런 그 봉사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당시 김재준 목사님이라든지 함석헌 선생, 김지아 시인 예.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유신 철폐와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막는데 내가 나름대로 온몸을 다 바칠 테니 이 세 분께서도 국내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제 김지아 시인이 1973년 납치 사건 두 달 전에 6월 4일 날 예. 김대중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요. 근데 김지아 시인의 편지가 중요한 것은 예. 그 편지 내용대로 1973년에 민주화 운동이 발화를 합니다. 거기서 김지아 시인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낸 서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년 가을 이후부터 우리는 반유신 투쟁을 제1파로 내보낼 것입니다. 물결파자죠. 한번 이렇게 내보낼 것입니다. 거의 말하자면 서울대에서의 학생들 데모운동이죠. 반유신 철폐운동. 김대중 납치 진상을 규명해라. 네. 유신을 철폐해라. 중앙정보부는 해체되어라. 이런 거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1973년에 반유신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신 헌법 철폐 백만이 서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김대중과 김지하에 예. 크게 대변되는 두 축이죠. 미국과 일본 해에서의 김대중 중심의 거대한 그런 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김지하 시인 중심의 그러한 그 민주화운동, 청년 학생운동, 이런 사회운동 이게 있고 두 분이 그런 편지로 서신으로 교환을 한 거죠. 그 서신은 그때는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우편 통신에 의한 서신이 아닙니다. 인편에 예. 그것도 외국인 편에 그렇게 해서 김대중과 김지하 두 분이 교감을 갖습니다.